잘 지내셨죠? 코로나 때문에 기운이 없어갖고. 자, 오늘 진도 마치는 날이네요. 자, 지난번에 보유기간 따졌잖아요. 최대길과 양도일. 자, 182쪽 23번 한 문제 여기까지 했나요? 네. 180. 할 거예요, 이거? 이거 23번. 182쪽 23번은 뭐다? 지방세의 취득세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따지는 거에 양도취득시기 비교하는 거라고요. 자, 1번 점유. 자, 양도세는 과거로 돌아가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낮춘다. 점유개시일이고 취득세는 행위세죠. 20년이 되면 취득행위로 봐요. 그래서 완성일이다. 뒤바뀌었네요. 양도세는 취득가액을 낮추려고 점유개시일. 취득세는 행위세죠. 20년이 되는 날 시효 완성일. 뒤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 2번 양도세는 장기할부라 그러죠. 그러나 취득세는 뭐라 그래요? 연부. 그럼 장기할부는 소인사 중 빠른 날 연부. 꽉 잡았잖아 이거. 어떤 년? 사연. 사연이잖아 연부는. 꽉 제일 잘하는 거 연부잖아. 취득일 사연.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사연 있어 없어? 없어? 다 없구나. 사람이 사연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죠? 어떠한 사연이든. 자, 3번 개인이다. 유상. 양도세는 무조건 뭐다? 대금 청산일이에요. 사실상. 그러나 취득세는 개인 간에 거래는 계약서를 인정하죠? 뒤바뀌었네. 양도세는 무조건 사실상. 취득세는 개인 간의 거래니까 무조건 뭐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뒤바뀌었어요. 자, 증여는 양도세는 받아야 돈이 되죠? 받은 날. 취득세는 행위세야 계약일. 계약일. 그래야 60일 이내에 빨리 걷잖아요. 뒤바뀌었네요. 그 다음 상속은 똑같아. 상속 개시일. 똑같다고요? 그러나 5번은 왜 틀렸어? 피가 붙으면 안 되죠. 아,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야. 상속이 개시된 날. 우리가 피는 어디에서부터? 상속에서 물어볼 때 세율. 세율 물어볼 때는 피상속일의 취득일로부터 따져. 나머지는 전부 뭐다? 상속 개시일이다. 원칙은 다 상속 개시일이에요. 그래도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근데 왜 저 허리 아픈 여자 안 나와? 또 남자 또 왜 안 나와요? 몰라? 조심해요. 알아들었어요? 허리 아프잖아. 허리 아픈 여자 알죠? 허리 조심. 조심해야 돼요. 허리. 싸돌아다니면 허리 더 아파요. 아니 그냥 건강을 유의하란 뜻이에요. 자, 오늘 이제 배울 거는 뭐다? 계산구조. 자, 양도세. 여기서부터는 일단 뭐를 알아야 돼? 양도세는 식을 알아야 돼. 식. 양도가액에서 네 글자로 양도가액,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 다섯 글자로 총수입금액. 왜 그대는 여기 앉았다가 뒤바뀌어서 앉았어? 싸웠어?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총 수입금액. 다섯 글자로. 자, 여기다 경비를 빼야죠. 필요경비 몇 개. 가장 큰 비용이 뭐다? 취득가액. 보유 중에 지출한 게 뭐다? 자본적. 자, 수익적은 아니에요. 자본적 지출에. 그리고 양도비. 그래서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도 얘기한다? 필요경비. 그래서 필요경비는 항상 세 가지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거래가액으로 구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공제 받는 거고, 필요경비에 제외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 못 받는 거. 자, 그러면 이익 나면 뭐가 나와? 양도차익. 손해 나면 양도차손. 여기에다 바로 세율을 곱하면 안 돼요. 물가상승분을 빼준다. 뭐를 빼주는 거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디에서 빼는 거다? 양도차익. 점포하면 안 돼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러면 실질 소득이 나오지? 실질 소득을 뭐라 그래요? 세법 용어로 양도 소득 금액. 소득 금액이에요. 그럼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기초 비용이 들어가죠? 통신비, 교통비 이런 거. 그래서 소득에서 빼는 게 뭐다? 양도 소득.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정리만 하면 돼요. 무슨 공제? 기본 공제. 소득에서 뺀다. 그럼 이제 드디어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그래서 과세표준은 몇 번 계산해야 돼? 세 번. 이렇게 세 번. 자, 그럼 여기에다 뭐를 곱해? 세율.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 이 과정을 오늘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산출세액 네 번째. 그래서 세율은 어디에다 곱한다? 과세표준. 옆 산출세액에다 곱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식이 나왔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식을 통해서 문제 한번 풀어봐. 24번. 식 나왔네.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소득금액. 소득금액. 제일 먼저 빼는 게 뭐다? 필요경비. 그 다음 제일 나중에 빼는 게 장기보유예요. 소득금액 물어보니까. 장기보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 뭐를 물어봐? 소득금액 계산. 과세표준을 물어보면 기본공제고 뭐를 물어보는지에 따라 공제 순서가 달라요. 답이 3번. 그러나 과세표준을 물어보면 답이 몇 번으로 바뀌어? 1번으로 바뀌겠죠? 아, 과세표준을 물어보면 1번 아니야? 기본공제. 뭐를 물어보는지 이거 눈 크게 뜨고 잘 봐요.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보고 지금. 자, 그 다음. 자, 25번. 분양권. 자, 분양권을 양도했잖아. 그럼 분양권을 양도하면 이렇게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구해. 그러나 분양권은 장특공제 안 해줘요. 장특공제는 뭐만 해줘? 토건조만. 그러나 기본공제는 해주죠? 그럼 이제 과세표준이 나온다 이거지. 장특공제 안 해줘. 자, 그래서 양도소득금액을 물어보네. 답이 몇 번? 2번. 2번. 이게 1억이면. 이게 1억이면 이해도 어떻게 된다? 1억. 근데 기본공제는 얼마 빼는 거야? 250. 그럼 과세표준 나오겠죠? 이거 물어보잖아. 이해랑 똑같잖아. 양도차익이다. 그럼 양도차익 공식은 어떻게 된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나오는 거죠? 소득금액. 만약에 과세표준을 물어보면 답이 몇 번으로 바뀌어? 몇 번으로 바뀌어? 4번. 장기 안 해주니까 4번으로 바뀌는 거예요. 식이라도 알고 시험장에 가야 돼요. 식이라도 알고. 오늘의 목표는 식을 완벽하게 지금 정리했어요. 자, 이제 미등기로 팔아. 자, 우리가 미등기로 팔면은 둘 다 안 해주지.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줘요. 1억이고 이것도 안 해주니까 과세표준이 뭐다? 1억이 나와. 세 가지가 똑같아. 미등기로 팔면은. 자, 넘겨보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상가 건물 미등기네? 식. 자, 미등기는 뭐다? 세 가지가 똑같잖아. 세 가지가 똑같아. 2번이잖아.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이다. 이상하다. 양도차익이 안 보인다. 양도가 여기서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란 뜻이에요. 이상하다. 양도차익이 안 보이네. 보이는 거예요 이거? 답이 몇 번? 2번. 자, 그 다음 27번.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필요경비는 세 가지를 얘기해. 세 가지. 그럼 여기 봐. 식봐. 필요경비가 아닌 거는 뭐야?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는 필요경비가 아니에요. 그럼 답이 몇 번이다? 5번. 2번은 어디에 들어가? 용도변경. 자본적 지출액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재건축 부담금 이런 거다 자본적 지출액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식을 분석했어요. 자, 그래서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 몇 가지가 있어요?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여보세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그럼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지? 그래서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이에도 실지거래가액. 두 가지도 뭐다? 기타 필요경비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죠? 두 가지 더 실지비용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나와요. 자, 그럼 이거 두 가지 어떻게 해야 돼? 증명해야죠?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두 녀석은 뭐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막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확인해야 한대. 왜 확인해야 한대? 매매계약서가 없어. 증명서류가 없어. 근데 있는데 엉터리야. 딱 보니까 엉터리야. 인정을 안 해. 그럴 때는 추계로 가요. 예외는 추정해서 계산한다. 추계 결정한다.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거 뭐예요? 순서. 순서. 그래서 양도가액 순서는 뭐라 그랬죠? 매감기. 매감기야. 매감기. 그 다음 취득가액은? 매감환기. 아주 세법을 위해서 태어났네요. 매감환기. 자, 이렇게 순서, 이거 환이 뭐예요? 환산취득가액. 양도가액은 못 써요. 순서대로. 그리고 이두 녀석은? 두 녀석은 실지비용을 적어주면 안 되죠, 원칙이? 필요경비 두 가지는 어떻게 한다? 계산공제한다. 계산공제. 계산공제에서 공제를 해줘. 계산공제. 공식이 뭐다? 취공. 이렇게 해서 추계 결정에 의해서 양도차익이 나오는 거예요. 취가 뭐예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양도 당시 하면 안 돼요. 취득 당시 공제율. 몇 프로? 부동산은 3%, 사용권리는 7%, 기타 1, 337 하나. 그래서 토지 건물은 몇 프로다? 3%, 이용권리는 몇 프로? 7%. 여기까지는 등기 대상이죠? 미등기로 하면 0.3, 미등기도 해줘요. 이용권리 1%. 나머지 취득권리, 기타 자산은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일률적으로 1%. 계산 공제율, 일명 수차 비율이 어떻게 돼? 337 하나. 337 박수를 혼자 치래. 오늘 잘때 혼자 딱딱 치고 자요. 337 박수를 혼자 친다. 외로우니까 치지. 누구 옆에서 쳐? 걔 옆에서. 계산 공제율이에요. 자, 문제 한번 보자고요. 185초, 28번. 자, 28번은 별 하나 딱 붙여야 돼, 이거. 별딱 붙이라고요. 1번.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순서. 매감환기. 뒤바뀌었죠?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감환기. 읽는 순간 몇 번이다? 1번. 자, 그 다음 2번. 양도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 확인할 수 있으면 뭘로 적어주는 거야? 실지거래가액 없을 때 추계하는 거요.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맞죠? 자, 그다음 3번은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죠? 그럼 뭐야? 이두 녀석.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위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했다가 제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실거래가액으로 적으면 두 녀석도 실지비용.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용은 취득가액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포함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다고요. 자, 그 다음 4번. 양도가액을 뭘로 적었어? 기준시가. 항상 양도가액이 기준이야. 기준시가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무조건 뭘로 적어야 돼? 기준시가.
그 다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야 돼? 실거래가액. 기준이 뭐다? 양도가액이에요. 근데 잘 봐. 시험장에 가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었지? 그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는다 그러면 틀려.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으면 양도가액은 원칙은 실거래가액. 확인이 안 될 때는 순서로 적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이 뭐다? 양도가액 기준이다. 그래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라? 기준시가에 따른다. 반대가 되면 틀려요. 양도가액이 기준인가를 꼭 알아야 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으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는다. 틀린다고요. 양도가액이 기준이다. 자, 5번. 자,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매매 사례가요. 추계했잖아. 그럼 필요경비 두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 계산공제액. 뭐다? 취공. 취공이잖아. 몇 부지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맞죠? 양도 당시 하면 안 돼. 3%. 미등기는 0.3. 그래서 곱하여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네요. 취공 꼭 알아야 돼요. 추계할 때는 필요경비 두 가지는 계산공제한다. 그래서 3번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계산공제. 다섯 글자로 계산공제액이에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토지는 기준시가가 뭐예요? 개별공시시가. 이상하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다. 개별공시가가 기준시가예요. 자, 넘어가죠. 자, 29번도 똑같아요. 29번. 틀린 거. 1.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뭘로 적었어? 실거래가액. 그럼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으로 적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다? 양도가액이 기준이야. 그럼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었다. 그럼 양도가액은 이게 원칙이지? 없을 때는 뒤에 걸로 적을 수가 있어요. 항상 기준이 뭐다?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에 따른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했네. 그럼 토지는 얼마고 건물은 안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함께 취득하면 안분해야 돼요. 그럼 안분할 때는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그 뜻이에요. 지방세는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고 토지 건물을 10억에 취득했다고요. 건물과 토지로 나눠야 돼요. 세금을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기준시가로 안분. 지방세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고요. 3번은 하지 마라 이런 거는. 자, 중요한 거는 4번이야. 자, 이번에는 뭐다? 양도 당시. 취득 당시가 아니라 양도 당시 확인할 수 없다. 그럼 순서가 뭐다? 매감기지.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만 쓰는 거예요. 환산을 지워야죠.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뭐를 물어봐?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확인 안 되지? 없잖아. 그럼 순서가 뭐다? 매감 환기. 지대로 나왔네. 그래서 4번, 5번은 꼭 기억해야 돼요. 양도 당시는 매감기. 취득 당시는 매감 환기. 자, 이렇게 해서 두 번 해봤네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뭐를 알아야 돼? 실거래가액을 구할 때 구체적으로 양도가액이 뭐냐? 그 다음 취득가액이 뭐냐? 내용을 알아야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다? 자본적 지출액. 큰 틀을 잡았어요. 앞에서. 그리고 양도비. 그럼 뭐가 나온다? 뭐가 나와? 양도차익. 이렇게. 실거래가액으로 구할 때. 그럼 양도가액도 뭘로 구해? 실거래가액. 취득가액도 뭘로 구해? 실거래가액으로 구해. 자본적 지출액도 실지비용. 증명서 제출해야죠? 실지 비용을 적어주면 된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필요경비. 그럼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제 못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포함 여부를 알아야 된다. 포함 여부를 알아야 돼요. 자, 한 장짜리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한 장짜리 보자고요. 1페이지. 자, 세 번째 줄. 식이 나왔네, 일단은. 한 장짜리 세 번째 줄.
오른쪽에 1페이지 씩 나와 있죠? 출발은 양도가의 개섭, 제일 큰 비용 필요경비, 그 다음 장특공제, 그 다음 기본공제, 그럼 과세표준이 나온다는 거네요. 나온다는 거잖아. 자, 그럼 이제 필요경비 1 나와 있죠? 이거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취득가액이야 이거. 취득가액. 취득가액이 5억이다. 5억이에 한 방에 사오면 5억이야. 근데 이거를 뭐 합니까? 장기 할부. 장기 할부로 취득하면 무슨 이자가 나가? 할부 이자.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자 상당액. 그럼 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예요. 이자 상당액이 5천이다. 그럼 팔아먹을 때 취득가액은 얼마가 된다? 5억 5천. 장기 할부 이자. 이 이자 상당액을 사업자들은 8글자로 뭐라 그런다? 8글자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학계론에서, 그죠? 거래가액을 확정하잖아. 그럼 어떤 이자는 공제를 못 받아? 지연. 추가 이자. 이거는 약정된 게 아니지? 그리고 뭐도 공제를 못 받아? 대출 이자. 안 받는 사람도 있잖아. 이거는 할부 이자의 할부 이자 주기로 약정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해서 사는데 가장 거지가 되는 지름길은 뭐야? 할부 좋아하는 여성 남성들이 있어요. 그죠? 동네 주변에 있죠. 그죠? 할부는 이자가 붙었기 때문에 비싼 거야. 무이자 많아? 할 말 없네. 자관 이자를 붙이면 이자는 포함해요. 포함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요, 할부를 되게 싫어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 TV를 할부로 사온 거야, 자전거에. 우리 집이 동네에서 두 번째 TV가 있어서, 저 간추리 출신이야. 자전거에 탁 학교 갔다 오니까 TV 있는 거야. 끌지를 않는 거야. 아니, 아버지 왜 안 그러냐. 엄마 무서운 거야. 왜? 할부로 사온 거야. 공무원이니까 할부로 사왔어. 그 다음날 어머니가 가서 현찰 주고 바로 그냥 이제 하더라고요. 아, 할부 이자 나가잖아. 이자. 그거 옛날에는 막 10% 막 붙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여자 잘 만나서 성공한 남자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젊은 년이랑 바람 피워도 다 우리 어머니가 용서해줘서. 자, 그 다음. 아, 옛날에는 다 그랬다고요. 자식 때문에. 꼭 우리 아버지만 그런 것 같아. 아, 옛날은 많이 그랬어요. 동네에서. 그죠? 그래서 이자는 할부이자. 사업자들은 뭐라 그런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그래서 현재 할인 차금 나왔잖아. 그래서 3번 나왔잖아. 3번. 약정 이자. 약정된 이자. 이게 할부이자예요. 주기로 약정한 거. 약정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뭐가 있다? 어떤 법이 나와?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거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법이 있어요. 누가 짜고? 특수관계인과. 친인척과. 특수관계인과 짜고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이나 양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로 계산하는 거야. 어쩔 때? 인정될 때만. 자, 특수관계인과 짜고 어떻게 팔아? 낮은 가액, 저가 양도. 포인트가 뭐야? 양도예요. 낮은 가액으로 팔면은 이게 줄어들잖아. 그 다음 특수관계인과 짜고 어떻게 취득해? 취득을 양수라 그러지? 기준이 양수, 고가. 이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렇게 돼. 그럼 이게 줄어들지? 뒤바뀌면 안 돼요. 저가 양수하면 안 돼요. 저가 양도. 그 한글로 어떻게 불어? 낮은 가액으로 팔고 높은 가액으로 취득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시가로 구하는 게 아니라 부당행위 계산 부인. 뭐 할 때? 인정할 때.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라고 인정될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시가로구에 인정될 때는 어떻게 배웠어요?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 이상 또는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뒤에서 배워요. 자, 그렇게 알고. 그래서 부당이익 계산 시가 초과액은 제외. 그래서 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뭐가 나왔다? 취득가액에 소송비용, 화해비용을 더하겠죠? 당연히 취득가액에 더해주고. 자, 중요한 거는 4번이네. 예를 들어서 소송비용, 화해비용, 모든 비용은 똑같아요. 이게 5천이야. 그럼 팔아먹을 때 취득가액은 5억 5천이 되겠지? 취득가액은 5억 5천이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먼저 공제받았어? 사업소득에서. 사업소득에서 산입해서 공제를 받았다고요. 산입된 금액. 먼저 공제받았다는 거지? 얼마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3천. 공제받았지? 그럼 팔아먹을 때는 5천을 공제받는 게 아니라 3천 빼고 얼마? 2천. 그래서 타소득에서 공제받은 거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그 뜻이에요. 이중공제 받지 말아라. 그래서 타소득에서 공제받은 거를 뭐라 그래? 산입된 금액. 2천을 법조문으로 뭐라 그래요?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공제받는다고요. 얼마? 2천. 이게 1번. 이거 2번 용어예요. 산입된 금액은 공제 못 받아.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거를 공제받는 거예요. 2천.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 산입된 금액은 제외. 공제 못 받죠?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공제 못 받아. 근데 증여세는 공제 못 받는데 딱 하나. 이월과세. 이월과세에 대한 증여세는 양도세 계산할 때 어디에서? 여기에서 공제해 주는 거예요. 이월과세. 그냥 증여세는 공제 못 받는다고요. 그럼 세금은 뭐만 공제받는 거야? 취득 관련된 세금, 취득세만 공제받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취득세만. 자, 그 다음. 됐어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럼 옆에 봐요. 옆에. 바로 옆에 나와 있죠? 옆에. 양도세는 분류과세잖아. 사업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양도세끼리는 어떻게 한다? 합산해요. 다른 소득과는 분류과세한다고요. 합산 안 한다고요. 그리고 원칙은 실거래가액. 증빙서 제출해야지. 그럼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추계 결정한다. 양도가액은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한기. 근데 신고를 안 해. 신고를 안 하면 정부가 결정하죠. 뭐 보고? 등기부가액을 보고 추정해서 양도세를 계산해요. 그리고 나왔다. 나왔잖아, 이거. 이게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이야. 그래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을 적용할 때는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인정될 때 시가의 3%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의 5% 이상, 3억 이상. 이럴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구한다? 시가라고 구한다. 숫자 꼭 기억해야 돼요. 5% 3억 이상. 일단은 숫자 비율이 어떻게 돼? 오빠 3억, 3억 줄게. 알아들었나요? 오빠 3억, 3억이 5% 숫자가 뒤바뀌면 안 된다고요. 뒤바뀌면 안 돼요. 내가 오늘 딱그 기차 타고 오는데 엉뚱한 그 웃기더라고. 남편이 600억을 주겠대. 600억을 주겠대, 남편이. 이혼할 수 있다, 없다? 최태원 회장 같으면 600억 줄수 있잖아. 600억을 줬다. 이혼할 수 있. 아니, 그러니까 여성의 7, 80%가 이혼할 수 있대. 알아들었어요? 아, 그만큼 조금 살아보니까 별 볼일 없잖아. 자, 그 다음. 아니, 그러니까, 그, 유머지만은, 7, 80%가 여성들이 이혼할 수 있대요. 600억 주면은. 그게 다른 여자가 생긴 거야. 성질 나지만 알아들었나요? 600억 주겠다. 떠나라, 이것이. 그 얘기.
아, 경험자인 것 같아.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기본 아웃라인 잡았어요. 자, 30번. 웬만하면 혼자 살아. 그래서 복잡한 세상. 자, 30번. 애도 낳지 말고. 자, 30번. 자, 뭐를 물어본다. 양도차익계산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실질취득가액. 공제할 수 있는 거. 자, 1번. 당사자끼리 약정했잖아. 이게 장기할부이자여 대금지급 방법. 그래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하지. 할부이자 공제받잖아. 자, 이의 경우 지연 추가이자는 공제 못 받아요. 그리고 뭐도 공제 못 받아. 대출이자. 대출 안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건 대출이자는 약정된 이자가 아니에요. 자, 3번. 취득가액과 구분 계산합니다. 장부 처리를. 이거 취득가액이 얼마야? 취득가액이 5천, 5억. 이자가 얼마야? 5천. 이 5천을 뭐라 그런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따로따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 처리는 원가 5억. 현재 가치 할인 차금 5천. 이렇게 구분 계산해서 비용으로 이제 떤다고요. 3번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이자 상당해. 학계론 이거 배우잖아요. 그죠? 여섯 명 중에 학계론 교수님이 참 좋으신 분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타일 아냐? 자, 그 다음. 자, 4번. 자, 4번은 포인트가 뭐다? 소송비용, 화해비용.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근데 뭐가 나왔어? 각 소득금액. 타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각 소득금액이 뭐다?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물어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거를 물어봐. 제외한 거 공제받아요. 제외한 거를 물어보잖아. 공제받지. 산입된 것은 공제 못 받아요. 제외한 거 얼마 공제받는 거냐? 1천만 원. 원래 5천인데. 이렇게도 물어보지만 산입된 금액 이거 제외한 금액을 산입된 금액은 어떻게 한다?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취득가액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2천만 공제받는 거다. 자, 그 다음 취득세 등록면허세. 당연히 가산해서 취득가액이 되죠. 단 취득세는 속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증빙서류가 없어도 공제받아요. 그다음 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 자, 넘어가죠. 31번. 자, 31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다. 1번. 포인트가 뭐다. 소송비용, 화해비용. 취득가액에 포함하죠? 근데 과로를 잘 봐야지. 다만 지출한 년도에 각 소득 금액과세상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이잖아. 제외한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뭐를 물어봐. 산입된 것은 공제를 못 받아. 뭐를 공제하는 거야? 산입된 것을 제외. 산입된 것은 제외. 공제 못 받는다고요. 산입된 것은 제외. 아, 이거 원래 5천이잖아. 산입된 게 얼마야? 3천. 제외하고 2천만 공제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나왔다. 3번. 당사자 약정. 이자 상당해. 취득원가에 포함하죠? 자, 그 다음 감가상각비도 똑같아. 원리는 감가상각비. 사업소득계산지. 필요경비로 산입됐지? 그럼 이게 5천이 감가상각비야. 그럼 사업소득에서 3천 공제받았잖아. 그럼 공제받은 거는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받은 만큼 공제한다. 제외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맞잖아. 원리는 똑같아요. 4번. 아, 소송비용이랑 똑같다고요. 원리가. 그럼 답은 몇 번이야? 자, 특별법.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징수한 조정금은 뭐다? 취득가액에 제외한다. 내 의사와는 관계없는 이런 거는 제외하는 거예요. 답이 몇 번밖에 없다? 5번밖에 없어요. 다 나머지는 똑같은 문제예요. 자, 190페이지. 자, 33번으로 가자고요. 190페이지 33번. 33번 박스 문제네요. 자,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의할 때 또 나왔다. 당사자 약정한 거지? 지연 추가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틀렸죠?
포함하지 않는다. X. 자, 이유는 뭐다? 자본적 지출액. 증명 서류를 수치 보관해야 돼요. 안더라도 실제 지출 사실이. 포인트는 뭐다? 금융거래 입증. 금융거래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해요. 니은, 이건 뭔 뜻인지 알아요? 어떤 뜻이요? 계좌이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디귿. 디귿이잖아. 자,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 비용이니까 공제하잖아. 공제해요. 근데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똑같이 공제해줘요. 그래야 형평에 맞지. 어차피 감가상각비는 재산의 가치가 떨어진 거지? 그럼 팔아먹을 때는 취득가액에서 공제.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도 공제해줘요. 둘 다 다 해준다고요.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네. 자, 리을. 리을은 이거 채권이잖아. 만기 전에 팔면은 손해나죠. 외곽차손? 누구에게 팔아야 돼? 금융기관. 금융기관에게 팔았어요. 그럼 손해나지? 매각차손. 상대방을 따진다 안 따진다? 상대방 따져요. 매각차손. 그래서 50만원 손해났어. 근데 사채업자에게 팔 수도 있잖아. 100만원 손해났어. 그럼 얼마만 공제한다? 50만원. 그래서 상대방 따지고 그 다음 한도도 따져요. 금융기관에 팔았다 가정하고 상대방 관계없이 틀렸네. 금융기관에 팔았다 가정하고 전액이 아니에요. 금융기관에 손해난 거. 틀렸네. 그리고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경비로 인정하죠? 속일 수가 없다. 그럼 틀린 거를 물어보네. 기억 틀리고 디귿 리을 세 개네. 금융기관. 뉴스 봤어요? 남편이 금융기관에 근무해. 그래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사고 팔아서 100억 가까이 벌었어요. 5년 동안. 은행 그만둬도 되지? 이런 남편이랑 같이 도망가면 되잖아. 걸려서 적당히 해먹어야지. 그치? 금융기관에 근무하니까 막 대출을 막 받은 거예요. 인터넷으로. 그래갖고 세종에도 사고 동탄에도 사고 뭐 어디도 사고. 뉴스 봤어요? 안 봤어요? 참 뉴스는 인간적으로 조금씩 봐요. 제발. 이런 남편 자랑스러워? 안 자랑스러워? 무슨 둥이? 그래서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배우자가 나보다도 돈을 너무 밝힌대. 돈만 갖다 주면 입이 찢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 남자도 오죽했으면 그렇겠어. 여자가 좋아하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싫어하는 일은 하면 안 돼. 좋아하니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34번. 별 딱 붙여. 어렵게 나왔을 때. 34번. 자, 틀린 거네. 필요경비로.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되는 거 틀린 거 1번. 매입가액에 원가,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더하는 거예요. 매년 내는 재산세, 상속세 이런 거는 공제를 못 받는다. 등록면허세까지 공제받아요. 나머지는 공제 못 받아. 가산한. 자, 그 다음 나왔다. 시가보다 높은 가액. 이게 뭐야? 고가 양수. 높은 가액으로 샀잖아. 누구랑? 특수관계. 그냥 매입했잖아. 네 글자로 고급스럽게 뭐라 그래요? 고가 양수. 고가 양수. 저가 양수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포인트는 인정. 인정. 숫자가 어떻게 돼? 오빠 삼아 숫자. 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맞죠? 시가가 취득가액. 자, 또 특수관계자다. 어떻게 팔았어? 미달 양도. 고급스럽게 뭐라 그래요? 저가 양도. 그래서 양도와 양수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역시 시가로 계산하는 거예요. 똑같다고로 시가가 양도가액이다. 그 얘기라고요. 인정. 자, 그 다음 4번 나왔다. 2월 과세. 그냥 증여세는 공제 못 받아. 어떤 증여세야?
이월과세에 대한 증여세잖아. 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이거 필요경비로 양도과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그냥 증여세는 공제 못 받아. 이월과세 증여세는 공제받는다. 됐죠? 자, 5번도 잘 보고. 자,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환산가액. 환산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다? 환산취득가액. 그럼 옆에는 뭐를 적어야 돼?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야지. 그 필요경비 뭐를 해야 돼? 계산공제를 해야 돼. 환산취득가액은 추계한 거니까 합치니까 1억이야. 이거는 작아 금액이야. 그래서 실제로 나간 돈이 뭐야? 실제로 나간 돈이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두 개를 합쳐보는 거야. 합쳐보니까 3억이야. 그래서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큰 경우다 적은 경우다? 적은 경우는 2의 금액을 뭘로 할 수 있다?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실제 돈은 얼마나 가서 3억. 추계하니까 얼마? 1억. 실제 나간 게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을 공제해라. 이게 절세하는 방법.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두 개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어렵게 나왔을 때. 그래서 1의 금액 합계액이 2의 금액 합계보다 포인트가 뭐다? 적었을 때는 3억을 공제하라. 결국 큰 거를 공제해서 세금을 줄여라. 그 뜻이에요. 두 개 두 개 비교한다. 됐죠? 자, 그 정도. 자, 그 다음 192쪽. 자, 35번. 자, 취득가액을 뭐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 했잖아. 추계조사 한 거요.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 실지 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영수증,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될 때는 어떻게 한다? 추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번. 취득 당시 실거래가 확인할 수 없다. 순서 꼭 기억해야지. 매감 환기 순차 맞네. 그리고 3번은 이번 시험에 조심해야 돼요. 매매 사례가액이 뭐냐? 전후각, 전후각 3개월이에요. 모든 지수는 3개월로 판단한다고요. 여기도 조정 대상 지역이지? 3개월 동안 뭐다?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이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3개월 기준이다. 그래서 전후 6개월 하면 안 돼요. 이러한 가액을 매매 사례액이라고 말한다. 맞아요? 자, 감정가액도 포인트가 뭐다? 전후각 3개월, 6개월 하면 안 돼요. 2개 이상. 그러니까 평균액이 감정가액이. 자, 그 다음 5번은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하죠?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뒤바뀌어 써요.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만 적용된다고요. 양도가액은 적용될 수가 없다. 맞아요? 맞네. 맞아요. 그 옳은 게 몇 개예요? 다섯 개. 자, 36번 마지막으로 이제. 자, 36번은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기준시가의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자, 이거 뭐야? 이거 기준시가로 구하잖아. 기준, 그럼 뭐 했다는 거야? 추계했다는 거야? 추계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두 녀석은 필요경비 계산공제해야 돼요. 공식이 뭐다? 취공. 취공이요. 그럼 1번은 토지 미등기 해줘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더하기. 여기다 취공 몇 프로? 0.3 맞죠? 그럼 필요경비가 된다 이거지.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기준시가. 1억. 그럼 더하기 계산공제액 0.3% 하면 총 필요경비가 된다는 뜻이에요. 더하면 총 필요경비가 된다고요. 이거 취득가액을 뭘로 적어서? 기준시가.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건물 등기됐네. 몇 프로? 3%? 7% 벌써 틀렸네. 그 다음 이용권리는 지상권 이용권리는 무조건 7%.
임차권도 이용 권리죠? 7%. 취득 권리는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1%. 이거. 이거 있잖아. 이용 권리는 등기 대상 7%. 취득 권리 기타 재산 주식은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일률적으로 1%예요. 지전 임의가 7%라고요. 등기 대상이니까. 자, 그다음 취득 권리는 등기 대상이 아니죠? 일률적으로 1%. 자, 37번. 똑같은 거잖아. 기준 시가. 1번 등기된 토지는 몇 프로? 3%. 미등기는 몇 프로? 0.3%. 시험은 천분비로 나와요. 천분의 3. 지상권 이용 권리지? 7%. 취득 권리는 등기 대상이 아니지? 1%지. 답은 4번이네. 그 다음 5번도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전부 몇 프로다? 1%. 아, 숫자만 이거 337 박스 혼자 치는 거. 자, 넘어가죠. 38번. 자, 기준 시가. 38번 기준 요약집 갖고 왔어요? 기준 시가 한번 보자고요. 기본적인 거. 자, 90페이지. 요약집 90페이지. 자, 토지는 기준 시가가 뭐다? 일반 지역은. 개별 공시지가. 니은 지정지역은 투기지역이지 땅값을 올려야 돼. 땅값을 올리면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합니다. 그럼 배율을 곱하면 땅값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90페이지. 자, 그 다음 주택은 단독은 개별 공독은 공동. 자, 그 다음 일반 건물은 매년 1회 이상 누가 만들어? 국세청장. 자, 근데 지정 지역의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은 이거는 투기 관리를 위해서 국세청장이 만들되 합쳐서 만들어 일괄이 꼭 들어가야 돼. 지정 지역 따로따로 안 만들어. 일괄. 그다음 취득 권리가 뭐야? 분양권이죠? 취득 권리 분양권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불입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 프리미엄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양도세 없어.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만든 거를 양도세에서 준용한다라는 뜻이네요. 그럼 이것만 알면 답은 보이는 거예요. 기본. 자, 한번 볼까요? 자, 194. 38번. 자, 문제로 들어가요. 토지는 뭐다? 개별공시지가. 그 다음 주택은 단독은 개별주택가요? 공동은 공동주택가요? 맞죠? 자, 3번 지정하는 지역은 투기관리예요. 토지 건물을 합쳐서 일괄 일괄 고시한다. 자, 4번은 취득권리는 분양권이지. 분양권 불입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그런다. 틀렸네. 여기에다 뭐를 더해? 프리미엄 상당액. 프리미엄 상당액 똑부터 불입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 상당액. 그럼 답은 4번이네. 5번은 맞는 거야. 자동으로 맞는 거야. 뭔지는 모르지만. 한번 볼까요, 5번? 자, 민사집행법에서 저당권 실용해서 경락가액, 경매 들어가서 경락가액이 뭐다? 경락가액이 개별공시부터 낮다. 그럼 우리가 양도세 계산할 때는 경락가액으로 구한다고요. 그럼 경락가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야. 기준시가가 기준시가가 얼마야? 13억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경락가액이 기준시가가 낮지? 그래서 우리가 원칙 이럴 때는 뭐다? 기준시가로 구하게 돼 있어요. 경락가액과 비교해서. 그러면 낮잖아. 그러면 13억에서 10억을 빼. 그럼 얼마를 빼는 거야? 10억을 빼면 3억이지? 3억을 어디에서 빼라? 기준시가에서 차감해라. 즉 경락가액을 갖고 계산하라. 그 얘기예요. 차액이 얼마다? 차액이 3억. 3억을 어디에서 차감한다? 개별 공시지가가 기준시가야.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그래서 경매 들어갔을 때 이럴 때는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구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차액을 어디에서 차감하라? 기준시가에서 결국 경락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경락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았을 때는 차액을 빼라. 일단은 틀린 답은 몇 번이야? 4번.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